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루심으로 미약한 자국 없들이 큰 구원을 받게 되겠나이다. 이 저주의 세상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영원 허락을 받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야곱을 삼키려 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님이 아시고 다림줄을 베풀어 주었사오니 기록한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 순교의 길을 가야 되겠사오나 믿음이 약하오니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붉은 영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읽어 드릴 때 야곱들은 새 힘을 받고 이 더러운 용의 세계에서 열매가 되도록끔 초막절에 열매가 맺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장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하리라,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고는 꺾어버리는데, 바벨론은 마귀가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때려피는 막방망이라고 했어요. 23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가 바벨론 일곱 무리 짐승이 어찌 그리 꺾여서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일곱 무리 짐승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31절에 주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요, 그 마귀는 뱀이 마귀인데 하나님 만들 때 그런 그 기질을 줘서 아주 계율하고 간사하고 지독하게 강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론이 있어서 아주 강하게 지독하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 부득불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야곱의 도입니다. 자,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가 하나님 택해서 복을 줬어요. 그 복받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힘들어요. 자, 이삭이 축복권 가졌는데, 이삭은 장자에게 복을 주지 차자에게는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차자 동생인 야곱에게 선택을 줬기 때문에 야곱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집이 복잡한 일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에서가 장자요.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거짓말했어요. 아버지요, 내가 산에 가서 사냥을 했는데 하나님이 순직하게 만나게 해서 잡아왔으니 얼른 잡수고 복 주세요. 그렇게 이삭이가, 야, 너무 일찍 잡아왔다. 그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사냥한 거 아니에요. 집에 염소 잡았어요. 그렇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이 좀 야비해요. 아버지 눈을 떴다고 속이고 형님을 따돌리고 형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야곱을 그 억울한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럼 베델 강야에서 잠을 자는데 혼자서 들판에서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봤어요.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야곱의 도가 147세를 살아야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험악한 세월을 가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뜻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을 보고 주긴 주는데, 그냥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불법이 돼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환경이 좋지 못해요. 사방 애워 쌓여요. 그래서 야곱이 외가살이, 처가살이, 눈치 밥 먹고, 얼마나 고통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렵기에, 마누라 데리고 애들 데리고 외삼촌 몰래 도망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 무리 떼를 데리고 도망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찾아와서요. 따라와서 추격해서, 말 타고 따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뭐라 했냐면은, 네가 가면은 20년 같이 살았는데 정도 들었는데,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왜 도망쳤느냐? 근데 어젯밤에 내가 너를 가서 막 때려 죽이려 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 찾아와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해서 오늘 손 안 댄다. 지켜줬죠? 그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자,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그냥은 줄 수 없어요. 새일 성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통한 야곱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전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용의 입을 벌리고 원통한 사정이 있어요. 큰 전쟁이 여기 갔다. 그 피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 새일 성가 부르면은 그 진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모스 6장 같이 다윗같이 대접으로 퍼주지 마시고 상하상에 잠자면서 기도가 되겠어요? 예? 잘 먹고 잘 살 편한데 뭘 기도래? 그건 기도는 형식이지. 그렇게 막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막 몸이 아플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늘의 무진장 사인 복을 주는 데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목자 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수십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7.8기 잠언 16장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상처가 나고 그 소리는 나무떼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없다면은 666 마귀가 없다면요 야곱이 왕국 못 이뤄요. 그 야곱의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이 남았는데 일본이 강하게 때리니 꼼짝없이 형무소 가서 콩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서 우상 숭배 하나 꼭 강요합니다. 그 안 합니다. 그래 독주사 먹고 죽잖아요. 이 생명을 놓고 싸우는데 하나님께 생명 바치면은 세세 왕권으로 돌려주시고 많은 목사들은 절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33절에요. 32절에, 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덴 우상부터, 하나님을 생기라고 만든 사람이 뱀을 따라갑니다. 아담 헤아가. 그 후손들 중에 가인의 계통이 계속 나옵니다. 뱀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벨 계통, 세세 계통, 노아 계통, 아브라함 계통, 작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자,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바벨론이 엄청 교만하고 강한 성인데, 메대파사가 와서 베사사 목 자르고 바벨론 성을 부수질러 버렸어요.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리라. 그럼 오늘 종말에는 일곱째 무리 여덟째 왕, 러시아 정부가 세계를 석권하고, 성경대로 42달을 통치하지만은, 아마게또는 불바다잖아요. 계시록 16장에 자, 남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예루살렘의 축복은 하나님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뺏어가도 70년만에 찾아줍니다. 그게 수리바 회복인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이 뱀은 개구리 잡아먹으면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딱 깨물면은요 독이 나와서 개구리가 살아 없어져요. 이렇게 동물 세계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잖아요. 그 영계 세계에서도 강한 마귀가 야곱을 잡아먹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바라보면은 승리의 생명의 부활이 오고, 마귀한테 잡아먹으면서도 하나님 안 찾으면요 심판의 부활이 와요. 그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가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천년시대나 무궁시대 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받을 분이신데, 선악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야곱을 고난의 풀밑에 던져놓고는 달달 볶아요. 그래서 힘없으면 힘주고, 구원이 없으면 예수 구원 주고, 또 육체가 쓰러지면 고쳐주고, 그래 승기를 줘서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자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자, 하나님은 강하신 신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가 야곱의 집에 고통을 줬어요. 공의로 복 주시렸고, 복 받아 가라고. 그래서 7대 법이 하나님 공의의 법인데, 땅의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약해서. 그래서 택해서, 복 중에 택해서 세상에 태어나면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공격을 당해. 그런데 마지막 때 용을 잡을 때 공격해버려요. 그 아마겟돈에서. 그 용은 6천년 동안 수고했어요. 큰일 했어요. 그런데 용이 잡혔으니 끝장났어요. 그 후에 막심하지요. 이 선하신 하나님 모락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용의 편에서 큰 소리 치지요. 죽을 줄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현재 사건 가지고 따지마, 바벨입니다. 현재 사건은 야곱은 할 말 없습니다. 계속 얻어맞고, 짓밟히고, 지뢰 같이, 잠시 버림 당하고, 그래도 바벨은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가김해서 용을 잡아야, 그래서, 3대가 끝이 나고, 야곱은 첫째 부활로, 왕권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자,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결론은 쉬는 날에 가서 쉬는 받을 일이 많아야 돼요. 억울함을 당했다.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말씀 때문에 욕을 먹었다. 매를 맞았다. 옥에 갇혔다. 그럼 예수님 보상해줘요. 이런 거 많지.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마귀를 따라갔다. 그럼 벌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평안을 반드시 원을 펴서, 원한을 풀어서 평강을 준다는 것이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자,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바벨론은 지금은 멸망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큰 소리 치지만, 정치와 종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불안이 와요. 몸이 떨려, 마음이 떨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갈대아가 바벨론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 갈대아 우르, 무슨 칼이 오느냐? 동방 역사, 동방 독수리, 고레스, 고레스 다리오가 메대 파사인데, 금머리 바벨론을 목을 잘라버렸어요. 70년 만에. 거기 다니엘 5장이죠. 자,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바벨에 속한 사람은 동방 역사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 회개하고 사람도 많아요.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이 칼은 스룹바벨 칼인데 구약에는 고레스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그들이 칼이 좀 숨겨 있어요. 이 칼을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전투에 감춰놨어요. 자, 이사야 49장 좀 보고 갑시다. 이사야 49장이 우리 갈 길인데, 1절에요. 택한 종의 축복인데요. 이사야 49장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이제 숨었다가 나왔어요. 전투에 감춰 있다가, 지뢰가 땅에 묻혔다가, 섬들아, 나를 들으라. 나는 한 사람, 단수지요. 대표자, 스룹바벨.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어머니 복중이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럼 표면적인 구약의 야곱도 리브가 배속에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장가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이제 돌아오고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 초청받아 야곱이 노령에 애굽에 가서 피난하고 거기서 죽어서 빼가 돌아오는데요. 그거는 우리 그림자고 이제 예수님 때이 시대에 야곱은 말세 종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것이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입을 찢었어요. 제단 숯불로. 그 이사야가 우리 형님인데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팔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1003년. 그래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게 이제 3대 무장이에요. 칼을 쓰려면은 숫돌에 갈아야 돼요. 그냥은 칼이 잘안 들잖아요. 예? 그 숫돌에 갈때 칼이 얼마나 아프겠어? 쓰리고 아프죠. 칼이 생명이 있다면은. 근데 말세종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칼이요. 그 사람을 날카롭게 말씀 표현하려면요 갈아야 돼요. 그렇게 원수를 붙여서 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붙여서.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게 당하는 사람 알지? 안 당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칼을 가라. 이게 세상 칼이 아니에요. 사람 칼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 칼을 가는데 언제 쓰느냐? 초막절에 5개월에 써요. 그전에는 안 써요. 그 제3년은 고난의 절기고 5개월이 가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강권 역사가. 바벨론 황충 때들이 올라와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인이 나타나요. 그게 계시록 9장에 첫째 하잖아요. 감춰놨어요.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마강은 아주 좌우에 날쌘 검이에요. 빛이 나요. 그 전통에 감추시고 감춰놨잖아요. 그 초막절에 감춰놨다가 북방 올때 황충이 올라올 때 5개월 때 쓰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종이래요 종인데 복중에 택했는데 마강가사 같이 무장시켰는데 전투에 감춰놨다가 원수가 들어올 때 화살을 쏜다는 것이 스가랴 9장 13절에도 유다로 당일날 삼아서 헬라를 치기 위해서요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게 낙심 실현기. 분명히 성경 따라왔는데 죽을 고통이야. 고난이야. 고난의 풀무요. 헛되이 수고했어. 또, 무익히 공연히 아무 유익도 없고 공연히는 헛고생했다. 허공을 쳤다. 그 말이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만 당하느냐. 낙심이지요. 정령이 그렇지만은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의 사정, 억울한 사정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그의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보응이 하나님이 날 갚아줄 것이다. 신언한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세 일의 큰 전쟁은 주님 만나는 길인데, 두 일에는 예표종 이내제목 세웠고, 한 일에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이 길을 통과해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통치하고 예수님 왕국의 왕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 감춰 있는데 우리 할 말이 뭐냐?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하나님 인을 가졌거든요. 학교에서 가라서의 초막절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지금은 힘이 되지만은 말도 못해요.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 지금은요. 예, 지금 마귀 시대요. 악마 득세 시대요. 자, 계시록 8장이 나팔 네 개지요. 이게 나팔이 지앙인데, 러시아 땅의 세매장막에 민족의 혁명의 불길, 사회 혼란의 불길, 교회 혼란, 악의 발전기. 그런데 9장에서는 황충이 또 올라와요. 그때 쓸렸고, 하나님 인을 마강한 살 같이 만들어서 감춰놨다가 나갈 때 그때 할 말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게 이제 5개월의 세계 구원인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이게 이사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인치는 역사.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다. 자, 은혜로 천국공 씨를 심어놓고 한란 시대의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세일의 전쟁인데, 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 그 택한 자를 5개월에 해체모이 하면요, 이사야 66장 7절 같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가벼운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오늘 이방 불신 세상이 얼마나 커요. 이방 종교들, 이방 정치인들, 우리 이제 수렵발부 단체가 5개월에 이제 초대받고 가고, 또 북진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이방의 빛이 두 번 돼요. 자, 갈릴리 빛이 이방의 빛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단체를 보낼 때에, 사도 단체 그 바울을 보낼 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끝까지 가라, 다 끝까지 가라는 것은 천국 복음 빛이고, 이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다시 영원의 빛을 들고 나가는 것이 전산년 반이에요. 그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에 가가지고 예수님 명령이, 그래서 오순절에 성신받고 서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동방 땅거 봤는데, 천국 복음이 우리도 앞으로 될 말씀을 다 먹었으니 이걸 5개월에 증거를 마쳐야 되는데, 온 세계에 가서 이방인까지 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 무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 무리가 누군지 아느냐 하게 요한에, 당신이 알지 난 모릅니다. 알려주지. 이 흰 옷의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그 영혼 공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 길이 참 좁고 험악한 길인데, 일곱 명이 성령이 이끄지 않으면 못 가요. 힘들어서요. 그래서 50장 가봅시다. 35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이 칼이 14만 4천 철장것의 칼인데요. 바벨론 위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업가들, 회장님들,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저축합니다. 근데 다 불탈 것인데, 못 가지고 가는데, 노략이 되는데, 북방에 뺏길 것인데, 일곱째 물이 오면요. 자, 가뭄이 물 위에 임하며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우상 국가, 그게 무신론 국가, 짐승 국가, 육자배기 국가,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우상의 왕이 덮어씌웠다, 미쳤다,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그 바벨론이 하려는 왕궁에는 공동부지 여호수아하고 타조들이 와 살아요. 그래서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그래 이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절에 들에 강조한 뱀의 역사가 6천년 만에 끝이 나고 이제 뱀이 용이 됐으니 용을 쇠사슬 묶어서 무지개에 잠그고 뚜껑을 덮고 도장을 찍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강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용아, 너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가만히 거 있어. 그 용이 또쓸 때가 남았어요. 천년시대 끝에 좀 써야 돼. 잠깐만 나와서 미혹시키면 돼. 그게 옛 뱀은 피조물인데 마귀는 피조물이요. 천사 타락의 마귀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마귀도 몰라요. 그 대제를 모르니까 이길 길이 있습니까? 못 이기지요. 속았지요. 자, 아담이 뱀을 몰랐지요. 속았잖아요. 하나님 뱀을 만들 때 너는 사탄이 되고 용이 되고 내 대적이다. 한번 대적해보라. 내가 능력 이기 힘이 있다. 그게 뭐냐? 독생자 사랑이에요. 뱀이 안 덤벼들면요. 아담 하나님 안 찾아요. 지 마음대로 살지. 그게 강하게 대적하니 야곱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베델 강야의 야곱이가 하나님 왔을 때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도망가는 신세 학인데 잘 들었다고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야곱을 만나서 지켜주시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뱀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안 보여요.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이요. 그 땅에 가면 차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누구요? 목사들이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최태원 씨도 옥에 갇혀있고 형부도 재벌들이 많이 가있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특사를 안 내나? 왜 특사를 안 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좀 내주라고. 그 내주면 또 죄진다니까. 안 내는데. 그게 큰돈 벌었는데 부정해서 부정. 그래서 부정의 법에 걸려서 형부사 같았고요. 세상 법에도 잡혀가는데 하나님 법에는 안 잡혀가겠어요? 다 잡혀가지. 그렇게 세상의 출세가 예수 믿는 게 출세요. 알았어요? 예수를 잘 믿으냐?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가 살지. 시대 바뀌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인간 쓰레기 다 불태워버려요.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면은 복을 못 받잖아요. 근데 세상이 많아지면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솔로몬도 돈 따라갔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선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깨버리고 박살나도
수르바벨 보내서 회복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부활한 솔로몬이가 고맙겠어요. 나는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기름 부어서 다시 회복시켜 살려주니 평생 살아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궁실까지 가서도. 자, 그래서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이 지구는 종말이 왔어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요. 그 새 시대 가서 통치권 받으려면요, 야곱의 집에 하나님 인을 맞아야 돼요. 그 인을 줄 때는 기록한 말씀 다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학문도요, 박사들이 많은데 지금 그 코스를 다 거쳐야 박사학위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 공방실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박사 안 받고 그만둬. 근데 끝까지 간 사람은 박사학위 받아봐. 근데 그거는 세상 박사지. 성경도 마찬가지요. 왕권이 박사와 같은데 성경 끝까지 가야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가서 만나지. 그 세상 박사같이 하늘 박사를 준다는 하늘 박사. 응? 박자가 넓을 박자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다 알아야 박사가 되지요. 응? 자, 그래서 이제 큰 시련이 야곱이 집 왔는데 세계적으로 인마린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마귀는 강하고 성경은 알지 못하고 근데 택한 자는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대로 붙들고 다림줄 잡고 그 말씀 읽을 때까지 3일 반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쉽지요. 한번 붙어보세요.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이사의 29장이 돼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다윗왕국을 쉽게 주시지, 응? 그렇게 어렵게 고통 줘서 줍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가라고. 많이 배고프냐? 많이 먹어라. 많이 힘들냐? 새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모락이라요. 인간이 뭘 압니까? 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예수 만났는데 뭘 알아요? 응?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고난과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지. 자, 4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이거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무너졌어요. 유황 불바다에서.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지금 소돔 성은 사해 바다요. 예? 염해 바다라고요. 염해 바다는 보통 바다보다 깊이가 깊어요. 물이 들어가면 나올 때가 없어요. 펌프로 퍼내야 돼요. 그게 염분이 많아서 고기가 모사 사해요. 죽은 바다요. 죽을 사자 바다에 자. 이 지구에 죽은 바다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염해요. 거기 노시 살던 소돔 고모라요. 마귀가 진을 친 곳이요. 그 하나님이 종말에 시범을 보여요. 예수가 재림할 때 창세기 19장 같이 불바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교인들은 안 믿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뭐 불바다냐고. 그래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야곱의 갈 길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선택을 받아야 가지. 불태자는 몰라서 못 가요. 또 따라오라고 해도 힘들어 못 따라와요. 그 어떤 분 그럽니다. 그 세율교 좋다 갔더니 아, 너무 어렵고 막 무서워 무서워. 막 말씀 드리니까 순조도 못하겠고. 그래서 간 사람 많아요. 예? 그래 세세 왕권을 그냥 보통 믿음으로 주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주지.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연합을 했지요. 그 회대 안 해대요. 아, 그만 더 힘드는데, 그러면 왕권 못 받는 거지. 왕권 받고 싶어요? 왕권 보기를 봤어요?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예? 멸류관이 일곱 개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란 대로 준다는 거예요.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입 다물고 따라가.
말씀 들고 이룰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막 얻어맞고 막 팔 떨지 나가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산순교예요. 그래야 공이죠. 어? 예수 믿으면 니도 받고 니도 받고 제사 떡 농가 주는 거요. 쉬고 가면은 이제 10월 달 가면요 유교에서 산에 산소에 할아버지 산소에 회곡식 떡 만들어놓고 절하러 가 절하러. 그러면 이제 그때 옛날에는 요즘 사람 안 모여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요 부잣집 제사에는요 시래떡 인절미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 봉개를 싸줘요. 그러면 어린애도 한 봉개 할머니도 한 봉개. 그 일부러 집에 애들 다 들어가 손잡고 덩어렸고 왜 그 떡을 들렸고 가난할 때 그 뭐 안 따져 무슨 뭐 학교를 남았느냐 그 묻지 않고 대가람 있으면 주는 거야. 그야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분명히 네가 지켰느냐 순종했느냐. 그래서 가인은 지옥, 아벨은 왕권. 아벨이 왜 왕권 받았어요? 이유가 뭐요? 하나님께 죄를 짓으니 아버지 아담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양을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어서 제사할 테니까 받으세요 하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데 양이 없어요. 응? 그러면 쌀을 한 가마 가지고 동생 집에 가서 아벨아, 내가 예배를 하는 제사하는데 양이 없으니 네 양 한 마리 두고. 그래서 바깥에서 양을 잡으면 제사가 돼요. 그런데 제사를 무시했어.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곡식은 안 되고 뭐 양만 되느냐. 그래 하나님 안 봐도. 그래서 얼마나 핫딱지나. 그래서 죄 없는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동생만 없으면 내 제사 받겠지 하고 시기 질투로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어도 또 다른 아들 줘서 셋을 줘서 더 좋은 아들을.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 길이 두 길인데 뱀을 따라가면 가인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아벨이라 그 말이에요. 셋이라. 그 생명 계통이고 사망 계통이 사망 계통. 그 사람에 다 죽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둘 다 나와요. 그 아들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 예수 아들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 41절에 보라 한 족속이 한 민족이 말이요 북방에서 오고 이 북방이 메대파사요 바벨론에서 볼 때 북방이요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그렇게 바벨론은 왕이 하나요 느부갓네살부터 저 하나가 왕인데 메대파사는요 팔이 몇 개요 두 개지요 그 왕이 둘이야 오른쪽 팔 왼쪽 팔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 여러 왕이죠. 단순간에 복주요. 그래서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하나님 격동시켰어요. 70년 되니까 바벨론. 땅 끝에서 원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이 세상 전쟁은 잔인해요. 적군을 죽여요, 만나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도 이 땅에 복음 심판도 죄인은 용서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아모스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주께서 손에 다른 줄을 잡고 서셨네. 쌓은 담 곁에 잘 봤다. 내가 하나님께 다른 줄 받았는데 이 심판 말씀을 이 이스라엘 성소에 베풀고는 다시 용서 안 한다. 용서 없다. 그래서 이 예수 믿어도요, 계시로 가감하면은 육체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영혼은 예수 공로로 받았지. 우리 공로입니까? 예? 예수 공로로 영혼권 받았어요. 공짜로. 우리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얻었어요. 사랑을. 근데 왕권은 그냥 안 줘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지금 태풍 온다면요. 저 부산 쪽에 뭐 바람이 엄청 세게 분대요. 그게 조용하던 땅에 태풍이 오니까 막 난리가 나.
하나님이 잠잠히 참았어요. 이제 기록한 대로 심판, 화가 세게 돌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안 바라보면 죽어요. 그 바벨론은 마귀를 섬겨요. 그 마귀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는데 없잖아요. 자,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향을 갖도다 딸 바벨론아. 그게 오늘 이 사상전쟁인데요. 구약에는 땅 뺏기 전쟁, 땅 뺏기, 바벨론 땅이 있고 유다 땅이 있고, 근데 예수님 와서는요,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 사상전쟁이요. 소련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일본 살든지 예수님은 시온이고, 한국 살아도 좌파는 바벨이요. 예? 사상전쟁이요.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이게 수르바벨 철장건세. 그 구약에는 동방독수리 고레스 다리오가 바벨론 왕을 쳤잖아요.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화려한, 그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건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이게 아마겟돈에 바벨탑이 무너져요. 그 노아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의롭다 칭의를 주니 순종 잘해요. 그 잔나무 배를 삼층을 만들어서 홍수를 피해서 5개월 150일 한란을요. 자, 방주 만들 때는 힘이 들었지만은 홍수가 터지니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기도하고 잠자는 거,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문이 열렸는데 이 땅에 물이 잦아져서 생명체가 움직이고 비둘기를 보내니까 감람나무 새 잎으로 물고 왔어요. 아, 땅에 물이 잦아졌구나. 까마귀를 내보내니까요. 안 돌아와요. 왜? 송장이 많이 송장 뜯어먹나고 안 돌아와요. 응? 그럼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 열고 나왔는데 거기 짐승들 다 나왔죠. 그 노아 아들들이 사명계인데 야, 이제 우리 시대다. 우리 땅이 왔다. 원수가 없으니까 대적이 없어. 응? 그렇게 그들이 자, 우리가 또 흩어지면은 응? 홍수 나면은 못 모이니까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 쌓아 놓고 이 탑의 보이는 데까지만 가 살아라. 멀리 가지 말고. 그래서 홍수가 터지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 탑에 올라가 살면 된다. 인간 수단이. 하나님은 홍수 안 한다고 장세 9장에 야, 비가 오다가 내가 하늘에 무지개 언약을 세웠는데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깔이 착 나면은 비가 안 온다. 무지개 언약 세웠어요. 그건 안 믿어. 너와 자식들이 방주는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세운 무지개 언약을 안 믿어요.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홍수 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겁이 나서 탑을 쌓았다는 게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신할 평제 쌓는데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네. 그때 말이 다 통해요. 여보야, 당신아 불렀는데 언어가 이 말이 틀려. 혼잡했어요. 여보께도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응? 여러분 중국말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이 알아듣지. 영어는 못 알아듣지. 일본말도 못 알아듣지. 배우면 되지. 언제 배워? 그게 망국광은이. 그 요즘 과학자들이요. 레시바를 딱 꼽으면요. 자기 국가말로 번역해 들려준대. 참 기술 좋지요. 응? 번역기가 나왔어. 그 우리 신상순 집사도 페이스북에 이 설교 올라갑니다. 근데 누질 저쪽에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저쪽 사람들이 번역기를 듣고 듣는데 듣고는 문제가 도는데요. 참 좋긴 좋은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래. 목사님 좀 쉽게, 좀 부드럽게 설교하라. 이렇게 강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기 힘들다고. 야단치니까. 그게 뭐, 500명, 800명 들었다가요. 설교가 강하게 나가면요. 뚝 떨어져서 200명 딱 줄어진대. 하여튼 말씀을, 심판을 전해야 되니까, 협상하면 안 된다. 바벨탑 쌓으면 무너진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 듣기 싫잖아. 그렇게 안 듣는 거지. 그 이 말씀 심판의 다름줄이야. 그 이 말씀은 누가 따라가느냐? 가난뱅이, 실패한 사람. 다윗의 왕국에 모인 사람 볼까요? 누군가? 사무엘상 봐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의 왕국에 갈 사람이 아무나 못 가요. 자격이지, 자격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왜 도망갔느냐? 그 앞에 10절 봅시다.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기름 부었으니까 마귀가 덤벼들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블레셋이 가던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블레셋 잡은 대장인데 알아요. 근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몰라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게 아기스 신하들이 왕이요. 이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장 골리앗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사울에게 도망 왔는데 잘 보세요. 응? 13절에 그들의 앞에서 자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다윗이가 그 아기스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야 이들이 나를 아는구나.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죽일까봐 응? 다윗이 죽을까봐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이제 쇼하는 거요. 다윗이 안 미쳤어요. 성신 충만해요. 근데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 가드가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겁이 나서 일부러 미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하여튼 수염에 침불하면요 그 미쳤습니다. 요즘 사람 수염이 없으니 침이 나는지 알 수 있나. 수염 다른 사람이 수염에 침을 달고 다니면 그 제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했어요. 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이 다윗이가 미치광이로다. 겉은 미쳤지요. 속은 멀쩡해. 그 우리도요 겉으로 미쳐야 돼요. 미치게 노릇 미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니죠. 예? 그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그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 형님인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이 미친 다윗을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 하게 하느냐. 그러게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쫓아내버려. 그래서 쫓겨났어요. 미친 짓 하다가.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환영을 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야 다윗이 기름부 받았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인데 지금 사울이가 삼치면 군대를 보내 다윗 잡으러 왔고요. 그게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그렇게 그에게 이르렀고 근데 다윗의 일가 친척 있잖아요. 응?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몇 명이 보세요. 또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응? 그 시대에 그 지금도 똑같아요. 첫째 환난당한 자 환난당해야 돼. 환난당해야 다윗의 편이요. 예수 편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여러분 환난당했어요? 이 땅에 재미없어요. 예, 이 땅에 마귀가 우리 대적이요. 환난이요. 두 번째 빚진 자와 빚졌어요? 그 가난에 재산이 없어졌어. 빚어졌어. 빚쟁이야. 그 다윗의 편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함 당해서 원통해. 원통하단 말이요. 다윗의 편은. 그럼 지금 수르바벨의 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진이요. 찍어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되지,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부자 나오면 안 돼요. 왜? 부자 망한다 할게 듣기 싫어 안 온다고요. 여러 부자가 안 되시게 듣기 좋지. 예? 여러 고난 받으니까 좋지. 환난 당하니까 좋지. 빚을 졌으니 좋지. 이것이 너희는 이 땅에 안 속했으니 하늘에 무진장 보호하겠으니 다줄 테니까 날마다 떨어라고. 그래서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그래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는데 그는 그 장관이 되어 다윗이가 거지 대장이요. 예? 고난 당한 이 사람들의 대장이 다윗인데 몇 명이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400명이 다윗 왕국의 정객들이요. 400명이 다윗을 지금 나라 세우는 거 400명 가지고 예? 얼마나 약해요, 미약해요. 근데 조금 가니까 또 600명이 돼. 그 사울이 자살해 죽으니까 열두 지파가 다 다윗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통일되어서요. 그 출발은 적어요. 우리 구의사요. 74년 구의사 출발은 적어요. 근데 5개월 되면 세상이 다 통일돼요. 이 지약 강성이요. 그 다음 본문에 가서요. 자, 42절에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그렇게 14만 4천은요 죄를 용서 안 해요. 죄를 죽여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사야 13장도 있는데 똑같은 말씀.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랑한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이게 메대파사 군대요. 예? 근데 베사라는 모르고 술 먹고 취해서 자기 적군이 오는 줄도 모르고 오늘 푸틴이가 누가 적인지도 몰라요. 적이 바로 발 앞에 있어. 수르바벨의 적이요. 그걸 북진하면 적이 무너져요. 푸틴의 정권이 무너져요. 언제요? 후사년 끝에 가면.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다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 당할 적 있어요? 고레스 당할 적 없어요? 스룹바벨 머리들 당할 적 없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태산이 무너져요. 우리 한국이, 우리 재단이, 세계 중앙재단이요. 그게 용이 잡아먹겠대. 예? 아, 여기 오면은 막 부자가 되고, 환영받고, 대접받으면요. 노숙자 다 와. 그렇죠? 그 여기 오면은 멸시받지, 욕먹지, 부끄럼 당하지, 괴롭지, 고통이 이렇게요. 못하겠어. 그래, 끝까지 남아야 2, 3개, 4, 5개. 자, 이사야 17장에 세상 인간적으로 비극이, 이 아시아 비극이, 모소카와 바가 움직이면요, 다메섹이 무너져. 다메섹이요, 북경이요. 소련이 커, 중국이 커. 중국이 3, 4배 크지, 인구가 13억인데. 응? 그런데 소련이 내려올 때 중국이 무너져. 하나님 뜻이요. 그 다음에 북한이 무너져. 근데 한국 와서는 소련이 무너져. 기절초풍이지. 아니, 큰 나라 다 잡아먹고 왔는데 가장 적은 대한민국 가서 강대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초막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사명을 맡겼다. 그게 용이, 하나님 받은 에덴동산 꼴딱 삼켰는데 그냥 둘까? 막 최선을 다 담배 들까?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마귀 보지도 말고 듣지도 않고 입만 지키고 말씀만 묵상해. 그러면은 말씀 딱 종발 가면 초막길에 승리 오게 돼 있어요. 그 인간 수단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했으니 하나님이 진행시키긴 했었는데 마귀도요 하나님 일꾼이요. 어떤 사람은 마귀 때문에 못 살겠대. 마귀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너 왕권 못 봐도 이 경쟁이란 것은 혼자 안 하거든요. 상대가 있어야 돼. 소리 났죠? 혼자 소리 안 나요. 그내 혼자는 왕이 안 돼.
마귀가 와서 딱 때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만 붙어서 왕 될 거예요. 도망가다 죽을 거예요. 이 사상전쟁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타협치 말라. 이겨라. 강한 마귀 내 악기를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이 성가가 전부 군가요, 군가. 그럼 45절에요. 그런 적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도모는 하나의 계획서.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탑이 무너질 때, 이게 계시록 18장이요. 일시간에 불타요. 땅이 진동하며, 이게 학계 2장 6절에 땅이 진동해 주님 지상강림할 때, 만국 보배오실 때,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전 지구촌이 다 알아. 그리고 지금 방송망이 빠르잖아요. 특별히 스마트폰 전파가요. 근데 전파도요, 하나님보다 더 빨라. 내가 여기 설교하잖아요. 저 화면 떴지요. 이게 네이버 본사에 갔다 오기 때문에 한 3차 걸려. 저 보세요. 요래 들었잖아요. 이제 들려. 늦어. 이게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저 본집에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전파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빠르지 못해. 하나님 더 빨라. 하나님 더 빠르다고요. 그 하나님 그래도 이 말씀 전할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돼야 할 때 다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과학도 하나님 위에서 하고 공상랑도 하나님 몽둥이고 우리도 하나님 종이고, 그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죠. 그만 좀 봅시다. 자,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면 천년간 무궁한식 오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완전히 인격자 만드시고 완전히 죄를 속죄하고 다시 우리 육체를 창조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복을 누리라고 하시나이다. 근데 우리는 조상 아담으로 선악과 받아먹고 온통 몸이 망가졌고 정신 생각 연기 다 망가졌는데, 주님이 하늘의 큰 빛으로 이 땅에 와서 갈릴리에서 그 천대 꾸러기 어부촌에서 천국 공부를 전할 때 누가 믿었으며 누가 알아들었나이까. 그러나 택한 자는 모여서 베드로 단체가 되고 오순절 성신 받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제 초막절도 야곱이 멸시 천대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의 왕국같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모였나이다. 그런 하나님 오락적으로 하늘에 엄청 큰 넘치는 사랑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이 땅에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생각지도 못하고 또 따라오지도 못하고 너무도 놀라운
새 시대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나이다. 그새 시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자격이 없으니 먼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안팎으로 때려서 회개시켜서 빨래를 해서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만들어 주시려고 고난에 풀먹어 왔나이다. 끝까지 기록한 말씀을 읽고 참고 견디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만들어 씌워주면 될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